이것도 또한 깨끗이 네. 씻어서요. 황가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네. 또 색깔도 다양하게 있잖아요. 맞아요. 이거를 각각 캐리어에 각각 담아서 예, 예. 하나씩 포장해 볼게요. 네. 일단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이 한과. 네, 각각 그죠? 담아도 되지만 고루 섞어서 모듬으로 하나의 통에 담아도 괜찮아요. 모듬으로요? 예. 네. 이렇게 하고 담아줄까요? 이야, 이거 별거 아닌데. 여기에 담으니까 또 이게 묘해지네. 숙성하게 담을까요? 저기다 담으니까 뭐 모던 한과? 그렇죠, 그렇죠. 약간 그런, 네, 그런 느낌이에요. 쿠키 같기도 하고. 네. 자, 이렇게 담으셨으면 이 윗부분이 좀 구멍도 뚫리고 맞아요. 빨 뜰잖아요. 이거를 장식을 해볼 건데 이 장식은 여기 뭐예요? 우리 전통 문양이에요. 이게 떡살 무늬인데 그 무늬 부분만 오려서 예, 장식으로 한번 활용해 볼게요. 자, 썰린 거에 이진 아나운서도 평소에 그 선물 포장을 좀 많이 하는 편인가 봐요. 누구한테 좋아해요. 선물을 일본... 좀 주나 봐요. 저한테는 한 번 주는 아, 왜 그러셨어요? 어떻게 여기 뭐 없나? 그치, 우리 받아본 적이 없어서 말해. 준비하겠습니다. 포장 잘 해. 자, 이 리본 꼬리하고 이 문양하고 같이 이렇게 더해줄 거예요. 네. 훈장이 됐어요. 네. 그러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여기 구멍 난 부분에다가 네. 자, 커버도 시킬 겸 장식도 더해줄 네. 겸 붙여요. 이렇게 해서 붙여주겠습니다. 네. 너무 이쁘잖아요. 이렇게. 훈장단 한 거예요. 네. 빨리 가서 이제 원어서 드리세요. 이게 말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됐습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선물이 될 수 있지만 네. 이거 좀 너무 좀 약하고 좀 더 드리고 싶을 때는 네. 이렇게 여러 개를 준비하세요. 네네. 그리고 얘를 한꺼번에 넣을 용기가 필요한데 그것 또한 또 만만치가 않잖아요. 네네네. 상상하는 것도. 네. 네. 그래서 집에서 흔히 뭐 두세 개 정도는 쇼핑백 같은 거 가지고 계실 거예요. 두세 개요? 몇십 개씩 갖고 계세요? 그 쇼핑백을 상자로 강정을 담을 수 있는 상자로 네. 한번 변신을 시켜보겠습니다. 일단 그 컵 높이만큼만 네. 남겨두고 자. 앞쪽 부분만 이 부분을 잘라내주는 거예요. 네네네. 잘라주죠. 옆 부분을 네. 칼로 잘라내겠습니다. 아, 손재주도 있어야 되는 거 그렇죠. 여기를요? 네. 그 아래쪽도 해주세요. 아, 이진 씨가 공작을 잘했나 봐요. 다 오랜만에 들어갑니다. 공작. 학교 다닐 오랜만에. 학교 다닐 때 미술 공작. 저 수음이 한가 중에 뭐였어요? 수요. 우린 미였거든. 자, 아까 이제 여기 잘라낸 부분에 여기 이제 그 고리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고기만 또 제거를 했어요. 이거 이렇게 한 이유는 이 밑에 손이 앞뒤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아일렛이 없고 그냥 구멍만 종이에 뚫렸을 때는 예. 리본으로 힘을 당겼을 때 종이가 쉽게 찢어져요.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일렛 그 부분을 그대로 밑으로 해서 옮겨 붙이겠습니다. 네네네. 뜰까요? 네. 이진아 와서 본생에 제일 말씀이 없어요. 아랫부분 있죠? 저요? 진짜 열심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맞아요. 지금 본인 지금 적성에 딱 맞는 거 하고 있어요. 아니 원래요 제가 이런 표현이 많은 거지만 학교에 우등생도 있잖아요. 전교 1, 2등 하고 하면서 우등생들은요 뭐 하나 하면요 말 잘 안 해요. 나같이 꼴등한 애들은 계속 떠들어요. 어떻게 하라고? 야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펼쳐줍니다. 문장을 김한석 씨가 다 말씀하셔가지고 이렇게 됐나? 우와, 이거 보여드릴게요. 바로 되네. 이게 곧바로 상자가 되네요, 진짜로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신기다. 아니, 너무 신기하네. 저 백으로 들고 다녀야 되겠네. 이렇게. 클러치백이네, 클러치백. 네, 너무 맞아요, 신기한데요? 맞아요. 자, 그리고 이거를 아까 이렇게 포장해놨던 거. 네. 한과를 안으로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넣으면 되겠죠? 아까 만들었는 거. 아, 여기다가. 네, 이렇게 해서. 야, 하나만 보여. 이거 진짜 딱 채워서 네, 한과 종합 선물 세트가 되네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리본을 달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렇게 장을 빼주시고.
아, 지금 제작진이 이진 아나운서가 지금 같이 따라해보고 있잖아요. 지금 컨셉 의도를 저한테 전달했는데요. 이진 아나운서가 만들 수 있으면 온 국민이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거에 있네요. 그거에 있네요. 오, 야.